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며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남아공 이스트 런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과 함께하셔서 마사케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 음악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조직의 총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귀한 섬김의 일꾼들이 순적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취업과 면접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 영혼을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마음대로 주님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만을 사랑하면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구촌에서는 전쟁과 테러로 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주께서 다시 이르시는 평강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다시는 전쟁에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며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동토의 북한 땅에 주님의 통치하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투병 중에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차려 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전능한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에는 늘 주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도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식당에서와 주차 봉사로 안내로 찬양대로 앙상블로 섬기는 우리의 주미의 자녀들, 한량 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오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씻겨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 세상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소망 주시지 아니하면 낙심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주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만 해도 버거운데 경제적인 문제, 일어나여 가족들 간의 다툼,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안고 병상에 누워있는 죄들 위해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도움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장수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귀한 어르신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 속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깃발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온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정말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구별하는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하나님 구제와 그리고 선교의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받아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궁핍함의 삶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름 가운데에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호소할 것 없고 하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둡과 간령에 눌린 주님의 자녀들 위해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혼란케 하는 모든 하나님 생각과 잡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저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찬양할 때 생명력 넘치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자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해주시어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축복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증거되기를 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부 5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5부 예배는 없습니다. 1시 반에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5시에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9월 달에 여러분 한번 찬양 예배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분들이 찬양을 실컷 불러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찬양팀들 다 나오고 우리 송축의 골짜기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5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5시에 함께 나오시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데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그 아이들도 찬양하고 함께 송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서 앞에 배경이 좀 그럴싸해 보이죠? 골짜기처럼 보입니까? 예, 여러분 보시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 동네가 조금 수상한데 여러분 꼭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힘이 들 때는 힘들다 이렇게 해서 주저앉으면 극복이 안 됩니다. 일어나셔서 나오셔야 됩니다. 또 우리 생활 속에서는 걸으셔야 됩니다. 걷고 활동하시고 일어나서 찬양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는 은혜가 오늘 오후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시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물러주셨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셔서 함께 꼭 유아 세례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단기 선교사죠. 우리 첫 기회에 1기 우리 청년 7명이 갔는데 얼마나 사역을 잘해주시는지 그쪽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다시 부흥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잘 감당하셨고 지금 2기 2명이 갔는데 2명인데도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3기를 갑니다. 3기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셔서 적어도 6개월 이상 함께 체류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인도네시아 젊은 청년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신입교사 모집 및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면 빚어지는 진흙과 같은 우리 아이들, 정말 복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위해서 교사로 모집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깨달은 또 발견한 예수님을 잘 증거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외국어 대학의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를 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를 여러분 오실 때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불가피한 분들은 저 경희대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모시고 오거나 우리 어린이들 모시고 오는 분은 요 앞뒤 주차장에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거리실 수 있는 분들, 좀 건강한 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꼭 그렇게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하시고 또 멀리 주차하셔서 가까운 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그때도 숫자가 많을 때에도 주차장 비잡다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남아야 되는데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이나 교회를 탐방하는 분이나 또 어린아이나 또 노역자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열어주시고, 주차요원들에게 여러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집에서 맛있는 것도 싸가지고 오셔서 좀 나누어주시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다 보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말 안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있고, 그 교회의 은혜는 주차장에 다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가면서 주차장에 다 쏟고, 예, 은혜 받은 거 주차장에 다 쏟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정말로, 우리가 예배당을 주차장으로 옮겨서 드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예, 주차장에 은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광야 길을 걸어도 엎드려 넘어지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셔서 찬양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되면 다음 주부터 부담이 많이 오겠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의 희망의 죽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냥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죽음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왔는데 막상 목적을 앞에 두고 목적지를 앞에 두고 모세의 죽음은 자기들은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써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공교롭게 재미있게 사사기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뒤에 보면 사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의 삶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체성을 정말로 바로 찾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삶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정말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여호수아서의 삶은 전쟁과 절망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승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일의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토록 어려움 가운데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면 바로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사례가 광야처럼 얼마나 험난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은 때로는 방향을 잃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는 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그가 세웠던 삶의 인생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 후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그는 맡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는 모세의 보좌관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애굽의 왕족의 훈련도 받았고 광야의 지리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의 구덩이에서 이렇게 세우고 이 백성을 이끌어왔는지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세와 자기는 비교될 수 없는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해. 바로 그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비춰지고 낙심과 좌절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해야 될 이 백성들이 도움이 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년간 모세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보여준 그들의 행동과 말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격려를 받아도 마땅할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거쳐오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기 문명이 발달된 바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40년 전에 이 요단강 앞에서 돌아섰던, 건널 수 없어서 돌아섰던 그 실패의 자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이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것을 이 가난 족속들이 알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패배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비뽑기를 할 때 결국 걸린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전에 귀속시키고 그리고 이 생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훔쳤습니다. 좋은 외투 하나,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투 하나, 그리고 은과 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깨닫는 것을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자주 돌아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비전과 희망이 없다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탐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투입니다. 추운 겨울에 외투입니다. 외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 은과 금은 누구든지 다 갖기를 원하는 것 아니십니까? 예,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탐욕, 그 내면 속에 있는 탐욕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 백성들이 함께 공급받는 곳, 바로 이 길갈로 돌아가게 됩니다. 길갈에는,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길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길갈에 돌멩이 12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이 돌멩이 12는 어디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올 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이 서 있던 그 강의 중심부에서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끙끙거리고 그들이 갖고 나왔던 그 돌멩이를 길갈이라는 곳에 12개를 모아 쌓아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그들이 지쳐 있을 때에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긴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들이 쌓아놓은 그 돌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 돌멩이를 볼 때, 그렇지, 우리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마른 땅에서 이 요단강 물 속에 있던 저 돌멩이,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있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언약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일 전쟁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의롭게 욕하기 유익합니다. 선한 의리기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백성들도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면 낙담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망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매달 한 30명, 매년 30명 내지 40명, 매달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이 오늘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진 세상의 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삶, 그러면서 걸어왔던 그 흐르는 요단강을 갈라서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게 만든다는 그 확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을 때에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홍해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단강 앞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려 31명의 왕을 상대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졌으면 그들의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심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겨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울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인생의 전쟁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바로 우리에게 바른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적들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군사들이, 건장한 군사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떼서 할 때 며칠간의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을 엄청나게 상실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오늘 이 전쟁을 치는 것도 군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 일에 오늘 나는 참여하고 살아나가는 거야 하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심기 위해서 할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쟁 속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군인으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생활인으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방향이 달라집니다.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의 저자인 노석조 기자가 쓴 글에 보니까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세속적인 정체성,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두 번째, 그들이 가진 건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정체성. 세 번째는 우리는 바로 하쇼아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한꺼번에 2차 대전 죽음을 당했던, 바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 전쟁 역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어쩌면 나라를 다시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예비군에 응하고 끝까지 죽음으로 그 전쟁을 이겨내려고 하는 바로 그 여부, 그 강함이 그들의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 박사의 초대교회 길을 묻다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방법을 그들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자기의 삶을 몰아칠 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들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 형제 자매라는 것, 그러기에 신분제도가 뚜렷했던 귀족과 노예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침상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죄수로 죽어가야 될 바로 순교할 그들을 찾아서 감옥으로 찾아가며 그들이 묶여있는 쇠사슬에 키스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될 때도 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저들은 우리가 모든 것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들은 갖고 있다고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크리스찬 아내와 살고 있는 그 남자들은 그 아내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들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체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번인가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님의 간증을 다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18번째 들어갔을 때 잡혔습니다.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 735일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선교를 꿈꾸며 여행 가이드로 방문했다가 그는 잡힌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무려 27kg 하는 몸무게가 빠졌고 죽음을 매일매일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미국의 네이버실이 와서, 그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이버실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 놓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간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잊혀진 존재야. 너희 나라와 너희 가족들에게도 너는 잊혀진 존재야. 아무도 너를 생각하지 않아. 그 말만큼 그에게 괴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빨리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는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What are you? 뭐다는 사람이냐? 순간적으로 자기는 선교사지요. 그런데 그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선교사잖아. 내가 무슨 선교사지? 북한을 위한 선교사잖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있잖아. 북한에 있잖아. 나를 고문하고 나를 감독하는 저 사람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가 아닌가? 남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잖아.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닌가?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입술 속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선교의 대상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석방될 쯤 그를 감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관심 갖고 물어봅니다. 배 선생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말이요. 남조선에 사는 사람이요. 중국에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배 선생, 우리가 행복한데 어떻게 당신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것에 복음에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와 조금 더 머물러 주면 안 되겠어? 함께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되어지지 않는 일들 앞에 여러분 주저앉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치고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 상황 속에 살면서 그들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할 때 우리가 누구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매일매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일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 뜻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명감을 갖게 될 때, 그 정체성을 갖게 될 때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참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행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바로 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 사실들을 다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장자의 죽음이라는 피 흘림의 대가가 없이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절기를 지키니까 그들 속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제일 먼저 그들 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죄인의식이 아닐까요? 죄인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은 겸손입니다. 어떤 죄인의식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430년간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이 굴레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것을 이름 좀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좌절, 거룩한 절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거룩한 절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나를 내 인생에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죄인의식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괜찮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재산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실존을 보고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이 무슨 의의가 있으며 무슨 공로가 있으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50보 100보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의식이 우리들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동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착각해도 크게 착각한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아들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일까?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이겨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길이 열려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생각이 열려지고 감사가 있는 곳에 미래가 열려집니다. 이 감사를,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오는 마음이 있다면, 유월절을 지킬 때 있다면 사명의식입니다. 자,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여기에 사명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천이 하나 만이 하나 특화해서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사명자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팔로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 움직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열정과 헌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다고 판단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열정과 헌신이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교만할 것도 비굴할 것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구합니다. 넘치면 찬양합니다. 나누어줍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것을 언제나 희생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진정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충족되지 않을 때, 재충전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만들 때 그 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때에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 금붙이 같은 것을 갖고 가게 했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 금붙이, 이 금을 가지고 벗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금붙이 가지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날 아침 무엇을 먹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서 그들은 춤을 추며 요란하게 난리를 치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음식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힘이 없어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 위해 돕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뜨거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는 추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죄를 짓는 것,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고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화학연구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연변과기대에 선교사로 지원한, 파송받은 이규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고분자화학의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금산의 기억자 교인 금산교회를 담임하신 유명한 이자익 목사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만남은 한국 교회사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으로 손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규환 장로님이 우리 교단 대전제일교회의 장로님이셨죠. 그가 연변과기대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에 나왔다가 그가 공부했던 독일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로님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직장 그만두고 연변과기대에 복음을 전하러 내가 갔다면 있던 암도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던 암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 전에 장로님 먼저 이 말씀 하셨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10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자기가 평안한 데서 잘 살 수 있었지만 나를 불러서 나를 데리고 가실 줄 아시고 10년 전에 나를 부르셔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나는 일들,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걸림돌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디딤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인생 되기를, 요소와 같은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백성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 당황하고 두려워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딛고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오늘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모세가 죽은 후에 살았던 요수와의 삶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확하게 정립하며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 앞에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과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